안녕하세요, 마이그입니다. 오늘 이제 통영 패밀리로를 타고요. 이제 갑오징어 낚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포인트 들어왔는데 벌써 지금 두세 마리 정도 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막 낚시를 시작하려고 낚싯대를 좀 들여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추워요. 수능이 다가오면서 엄청 추워졌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오늘 해필이면 기온이 지금 뚝 떨어져갖고 엄청나게 춥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낚시를 나왔어요. 오랜만에. 그래서 지금 낚시를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몇 마리가 나올지 열심히 해볼게요. 지금 첫 포인트에서 한두 마리씩 나오고 있어서 그 생각보다 이제 많은 마릿수가 나올 것 같긴 해요. 오전에 반짝 열심히 잡아야 아마 되겠죠? 자, 물어봐라 한번. 히트. 오, 있어. 고기가 있어. 까꿍. 자, 바로 한 마리 나옵니다. 사이즈가 이제 막 크지는 않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요. 좀 살짝 캐스팅해서 끌어오면서 하면 이제 묵직하게 달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제가 사용하는 낚싯대는 이제 신피싱에서 판매하고 있는 스나이퍼입니다. 스나이퍼 갑오징어 전용대로 나왔고요. 티타늄 초리대가 적용되어 있어서 감도가 되게 좋아요. 갑오징어 전용대로 나와 있어서 갑오징어 낚시하기 상당히 좋고요. 봉돌 감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좋아서 갑오징어 전용대가 없으시면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출시 특가를 좀 싸게 팔고 있어서 갑오징어 전용대가 없으신 분들은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영쪽은 아무래도 캐스팅해서 끌어오시면서 낚시하시는 게 아무래도 편하고요. 이제 서해안 하듯이 이제 바닥에다가 이렇게 배 밑에다 내려갖고 하시는 것보다 살짝 캐스팅하고 끌어오시면서 낚시하시는 게 좋아요. 수심은 한 7m, 8m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바닥에서 살살 이렇게 액션 주시면서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묵직해지면 그때 챔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바닥에 어초도 있고 여도 있고 하니까 살살 넘으시면서 낚시하시면 좋아요. 모든 낚시배 예약은 선상24. 낚시배 예약, 전국 조항 정보, 낚시 좌대, 바다 체험, 이제는 해외 낚시 투어까지 선상24와 함께하세요. 히트. 우후. 까꿍. 자, 또 한 마리. 사이즈 괜찮죠? 지금 벌써 두 마리째. 생각보다 잘 나와요. 아무래도 이제 남해 쪽이 갑오징어 시즌이 시작을 하니까 내려오셔서 갑오징어 손맛 보는 것도 괜찮아요. 생각보다 마릿수도 잘 나오고 사이즈가 지금은 좀 작은 거고, 큰 애들은 이제 럭비공만한 게 나오니까, 큰 게 나오니까 내려와서 갑오징어 낚시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계속 섬치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섬치게 하면서 지금 낚시를 하는데 어우, 생각보다 잘 나와요. 까꿍. 크다. 어우, 사이즈 좋아. 그냥 한 번에 꽉 눌러가네, 꽉. 그 등대 있는 데가 사이즈가 좋아요. 작년에도 많이 잡았어요, 여기서. 추워. 아, 진짜 장난 아니야, 날씨. 진짜 날씨 장난 아니야. 너무 추워. 어우, 크다. 사이즈 엄청 크다. 어우, 지금 큰 게 나와요, 큰 게. 잡으신 것 같은데? 어우, 사이즈 크다. 후우. 오, 뽕돌 잡았어요. 얼른 꺼내셔야 돼. 오호, 어우, 계속 나와요. 통영 쪽이 완전히 시즌이 시작했나봐. 어우, 잘 나와. 지금 시작한 지 한 시간 반? 그 정도 됐거든요? 벌써 네 마리 잡았어, 네 마리. 연발로 막 나오진 않는데, 사이즈가 좋으니까, 정말 할만해요. 지금 이쪽이
예전에도 계속 큰 거 나온 포인트거든요. 배에서 한 마리 한 마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우 추워. 여기 너무 싫어. 지금 바람이 이쪽으로 맞아갖고. 오우 살 좋아 살. 아 이제 햇빛이니까 좀 따뜻해요. 아 아까 해안 떴을 땐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너무 추워서. 그나마 지금 해가 뜨니까 괜찮네. 오늘 그 바람이 안 불어서 오늘은 그나마 괜찮아요. 오 올라왔어 올라왔어. 어 히트. 오 사이즈 봐. 사이즈 사이즈. 오 사이즈 되게 장난 아니야. 오 연속으로 올리셨어 연속으로. 오. 어 문어예요? 어 가비 크다. 엄청 크다. 오 제대로 크다 제대로 크다. 와 히트 히트 히트. 오. 으쌰. 자. 와, 사이즈 좋다. 보세요. 사이즈. 히트. 요건 서해안 사이즈 요만하네요. 오늘은 통영에서 패밀리어를 타고 이제 가보이거 낚시를 했어요. 지금 이제 종류 시간 거의 다 됐거든요. 제가 11마리 잡았나 12마리 잡았나 그 정도 잡았어요. 좀 아무래도 사이즈가 큰 애들이 많이 나오고 손바닥만한 거 고기 좀 반반 좀 섞여 있네요. 이제 막 시즌이 이제 남해쪽 가보징어가 시작하고 있으니까 서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쌍끌이가 쌍끌을 다 끌어가고 이제 갑오징어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갑오징어 손맛을 좀 더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여수권 그리고 여기 거제권 통영 거제권에 4만 갑오징어 낚시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수도 생각보다는 이제 점점 늘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잘 나와요. 지금도 뭐 제가 11마리 12마리 정도 잡았는데 이제 점점 마리수도 늘 거고 아무래도 이쪽은 사이즈가 좋으니까 아무래도 뭐 마리수는 좀 떨어져도 회를 떠서 드시는 생각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양이 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내려오셔서 낚시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이제 기온이 한번 뚝 떨어져 갖고 아무래도 활성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마리수가 좀 더 덩달아 떨어진 것 같아요. 기온이 아무래도 쭉 유지가 됐으면 아무래도 마리수가 좀 많이 나왔을 텐데 지금 기온이 너무 떨어지면서 수온도 같이 떨어져 갖고 마리수가 조금 떨어지네요. 그래서 조금 아쉽게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